이번엔 어딥니까? 어? 네. 아, 빙상? 고양시청 숙소입니다. 숙소요? 독방이시네. 네, 맞아요. 아, 여기저기 또 아랑 씨 어떤... 선물해 주신 예, 거라서. 여러분들 주신 선물들이. 아담하네요. 네, 맞아요. 인테리어 직접 하셨고. 인테리어 할 게 없어서. 인테리어로 할 것도 없죠, 사실은. 네. 예. 아끼시려고 그러잖아요. 힘 저기까지 갈 힘이 없어서. 아, 절로 아, 힘이 없어서. 네. 이번엔 뭐예요? 오, 뭐지? 노래도 잘하시더라고요. 어? 뭐죠? 아빠. 아빠 식사는요? 아직 안 했다. 아직 안 하셨어요? 끝나고 이제 맛있는 거 먹어야지. 공부신 네. 해야지. 뭐 드실 거예요? 너 그 주님 영접해야 주님. 아니 아빠 어제 술을 그렇게 마셔놓고서 또 무슨 주님이야. 한 번에 무릎 아픈 거 보고 뭐 염증 생기고 그런 건 어때? 솔직히 약 안 먹으면 떨어지질 않아요. 계속 아프고. 진짜? 어떡해. 지겨워. 재활 너무 지겨워. 감성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재활하고 이런 시간에. 맞죠. 그렇잖아. 제가 아프다고 해도 좀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시고 속으로는 되게 따뜻하시긴 한데 현실적인 판단을 아버지께서 되게 잘 해주세요.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가족들만큼은 똑같이 한결같이 내 뒤에서 응원을 해준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.